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 법사위에서 이 최상병 특검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이걸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최상병 특검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자,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이미 자, 그 특검을 했다가 거부권을 행사하자 지금 이 항명죄로 박정훈 대령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검에는 항명죄로 걸려있는 이 박정훈 대령의 이 재판을 공소를 취하하는 걸로 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도 하지 말고 그 특검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항명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 이 박정훈 대령이 8명을 기소를 하니까 그거는 잘못된 거니까 다시 가져와서 자, 다시 결재를 받고 넘기라 했는데 그대로 경찰에 넘겨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항명죄가 되어 있는데 지금 박정훈이가 이 항명죄로 처벌받을 것 같으니까 이 항명죄를 재판을 무력화시키려고 항명죄 이 공소를 취하하는 걸로 포함해서 다시 이 민주당에서 자, 특검을 선정하고 조사 범위, 조사 대상 전부 다 선정해서 대통령이 지명하라. 자, 이러면 자, 민주당에서 고발한 사건을 민주당에서 특검을 선정하고 또 민주당에서 수사 범위를 정해주고 그럼 민주당이 수사하는 거 똑같다는 겁니다. 이게 정치적 재판이다. 정치적 사건이다 하는 겁니다. 자,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지금 김건희 여사의 최근에 뭐 김영선 전 의원에게 어디 출마하는 거 아주 집어넣어라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수사 결과 말하자면은 자, 이 누가 제보를 했다고 하는데 뭐 결과 어떠든지 인과관계 제대로 설명되지 않고 어디 보도가 났다 하는 것만 보고 바로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자, 지금 김영선 의원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 쪽에서도 이런 사실이 없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에 대해서 밝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특검도 이렇게 올렸다가 자, 검사에 대한 특검을 올렸다가 나중에 특검을 발의해 놔놓고 그 다음부터 특검의 구성 요건을 찾는다고 하니까 자, 일반적으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자, 9대0으로 기각시켜 버렸습니다. 자, 기각한 이유가 특검을 할 만한 사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에 대해서 특검이 아니고 이 탄핵에 대해서 탄핵을 하겠다고 올려놔놓고 그 다음부터 탄핵할 사유를 찾는다. 자,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도 지금 탄핵하기도 올려놨으니까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자, 왜 탄핵하는지에 대해서 다 정확하게 명확하게 설명해 달라. 자, 이렇게 지시를 한 겁니다. 이걸 종합적으로 보면은 지금 여기 법사위가 마구잡으로 이렇게 법을 통과시키고 특히 특검이나 또는 탄핵하겠다고 통과시키는 게 이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다 하는 겁니다. 자, 이 과정에서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제히 정청래를 공격했습니다. 자, 과거 같으면 정청래가 고함을 지르고 발언 중지하고 마이크 끈다고 하든지 아니면 퇴장한다든지 이랬는데 지금 정청래가 많이 약해진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정청래가 지난번에 그렇게 고함을 지르고 하다가 해병대원들이 지금 40일 넘게 정청래 마포집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마포 지역에 있는 사람들 다 알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자, 경찰도 거기 말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 데시벨 측정이가 그 안에 이내면 가능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거기 입구에서 정청래 물러가라. 자, 그러니까 그게 하루가 아니고 자, 계속 돌아가면서 지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집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육성으로 또는 마이크로 또는 노래까지 부르고 자, 정청래 무릎 꿇고 사죄하라. 자, 정청래 아들 교육 제도 시키라. 자, 그러니까 전 가족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니 정청래가 거의 멘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도저히 못 살겠다 하는 여론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정청래가 몸을 사리고 있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은 바로 여기에 지금 법무부 장관 그리고 지금 법원 행정처장 그러니까 대법원의 법원 행정처장과 그 법무부 장관을 불러놓고 자, 이런 걸 이 국회의원들이 물으니까 자, 이 특검법에 문제가 있지 않나 물으니까 여기 전부 다 하는 소리가 민주당이 발의하고 민주당이 고발한 사건을 민주당이 검사를 지정하고 민주당이 수사 범위를 지정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이게 법 과정에 맞지 않다라고 하니까 정청래가 자, 이게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서 여기 온 사람들은 자, 여기가 발언을 잘못하면 나중에 감옥 간 경우도 있었다. 감옥 간 경우도 있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상황에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될 공직자들이 감옥에 갈 경우도 있다. 조심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곽경태 의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기 국민의힘 쪽에서 자, 그 정청래 보고 사과하라. 사죄하라. 자, 이렇게 말했는데 정청래가 땀을 뻘뻘 냈습니다. 이 법 지식을 잘도 모르니까. 자, 이게 이제 법 관련해서 해당 조항을 설명까지 하는 주진우
의원은 해당 조항이 이렇게 이렇게 위법이다 하니까 그걸 가만히 듣고 눈만 껍뻑껍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동안 큰소리 치던 정청래, 이제 구체적인 법안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토론을 들어가니까 자 뻘뻘을 메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했다가 역풍이 불어가지고 자 사퇴하라, 사과하라 이런 말이 튀어나왔고, 자 그런데 정청래는 그게 제대로 대꾸도 하지 못하는 상황들,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청래 망신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주진우 의원이 이렇게 말한 부분에 대해서 정청래가 반박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의원이 손을 대니까 나중에 끝나고 난 뒤에 그 의원 보고 발언을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안에 이 구체성 띄고 이제 반대 토론을 하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정청래가 법적 지식이 없으니까 저렇게 해도 되나 안 되나, 그러니까 자 처음에 이렇게 급박을 했다가 거센 저항에 부딪혀가지고 움츠려 하다가 다시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쭉 하니까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정청래가 그냥 다른 사람에게 발언 기회를 주면서 쏙 빠져나가는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초기에 기고만장했던 정청래, 자 그러니까 그게 부작용을 일으키면서 국민들로부터 거센 저항, 그리고 지금 특정 단체 즉 해병대 이 전후회 이 단체가 정청래 집 앞에서 지금 40일 넘게 계속해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이런 상황들, 자 이게 전부 다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니까 정청래가 걔도 수정을 한 것 같이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법을 모르고 처음에 함부로 날뛰다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자 폭주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다 보니까 정청래도 이제 서서히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들, 자 그러니까 이 말을 함부로 했다가 그것 또한 거센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자, 이게 민주당이 이제 서서히 붕괴되고 있는 조짐이 아닐까. 그러니까 아무리 힘이 있더라도 그 힘을 절제해서 사용해야지 그걸 마구잡으로 휘둘다가 결국은 재벌의 재가 꺾인다 하는 게 바로 이런 걸 두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재명 부부의 법화 사용 의혹, 이 법화를 이용했다는 의혹이죠. 이걸 가지고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난 7월 달에 이재명 부부에게 검찰이 출석해라 이렇게 통보를 하면서 날짜를 5개 정도 줬습니다. 그런데 반응도 하지 않고 자 나오지도 않고 그러다가 나중에 계속 여론이 악화되니까 그러면 이 대표 선출을 하는 전당대회 마치고 가겠다라고 했는데 그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결국 지난번에는 이 강제 수사를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이 이재명 부부에 대해서도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서 수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자 지난번에 김혜경 씨가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원래 김혜경 씨에 대해서 검찰이 서면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나가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면 조사. 그런데 출석해가지고 나와서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시간도 걸리지 않아서 바로 법원에 검찰에 들어갔다가 바로 나왔습니다. 자, 이걸 보고 쇼를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조사를 받으러 부인까지 검찰의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연출을 하고 나는데 조사 받으러 가겠다 하나 놓고 조사는 진술은 거부하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서면 조사를 할 테니까 그러면 서면에 대해서 이러한 질문에서 답변을 주면 되는데 그런데 차라리 나가서 조사를 받겠다 해놓고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검찰이 이재명에도 서면 조사 통보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재명도 그동안 나온다 해놓고 나오지 않으니까 출석하지 않으니까 계속 날짜를 소환 통보를 하고 또다시 조율하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다 보니까 또다시 이재명에 대해서도 서면 조사하겠다라고 해서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재명은 답이 없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 이게 이재명이라고 하는 자도 자, 이 방탄을 최대한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자신에 대해서 자, 그러니까 이게 최대한으로 이용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국회의원 직을 최대한으로 이용해 가지고 수사를 받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자, 이래서 오늘 검찰의 지금 소환 통보를 위해서 날짜도 조율을 했지만 반응이 없고 나올 생각도 하지 않고 그래서 서면 조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서면 조사 알려지자 이재명은 앞뒤로 이 답변을 하지 않았지만 자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서면 조사를 거부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까지 거부하게 되면 그야말로 이재명은 자 범죄 혐의를 자 다 지금 국민들 알고 있습니다. 자, 배소현의 월급 3억 원 정도, 경기도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이재명 부인을 위해서 일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3억 정도를 자 손해를 입힌 겁니다. 경기도에. 자, 거기다가 법인카드 가지고 지금 한 4천만 원 되는데 거기 2천만 원은 과일 뭐 샌드위치
그리고 2천만 원은 거기 특활비를 사용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김혜경의 관용차를 사용한 금액이 한 5천만 원으로 되고 있습니다. 김혜경은 관용차를 탈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김정숙이가 1호 비행기를 타고, 그러니까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인도 타지마할에 갔듯이 김정숙도 이 관용차, 이 렌트를 해가지고 5천만 원 정도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정말 뭐라 그럴까, 이재명 부부가 경기도에서 온갖 갑질을 다하고 자, 이 국가 세금을 낭비한 유용한 그런 사례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자, 그래서 이재명에게 출석을 해달라고 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어서 그래서 오늘 서면질의를 보냈습니다. 지난달 말에 보냈습니다. 서면질의를. 자, 여기에는 경기도 예산 사용 내용 등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질의서를 받았지만 열흘 넘게 답변을 보내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채널A가 이거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 자, 그래서 검찰은 이재명의 출석 날짜 조율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자, 그리고 서면 질서를 보냈는데도 답변이 없고, 자, 그래서 민주당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변호사가 검찰과 출석 날짜를 조율 중이라고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서면 조사 통보를 받은 건 맞지만 거부한 적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디 출석을 해봐도 본인들이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변명하려도 변명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7급 공무원이었던 조명현 씨가 다 폭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배소연은 갑자기 생뚱맞게 이거 전부 다 법인카드는 내가 쓴 거다. 그 사모님이 법인카드 쓴 만큼 돈을 주더라. 현금은 내가 착복했다. 이런 식입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걸 지금 이재명 부부가 이렇게 국민을 속이는 쇼를 하고 있다 하는 거. 자, 그게 지금 이 처벌받지 않고 있다는 게 이게 오늘 대한민국의 법치라고 하니까 정말 충격적인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이원석 검찰총장 체제에서 이재명에 대한 여러 가지 범죄 혐의 그걸 빨리빨리 조사하고 소환하고 통보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미루고 하다가 벌써 윤석열 정부 임기가 지금 2년을 지나가지고 중반까지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이원석이라는 자가 지금 얼마나 이 야권 편에 서서 검찰을 지휘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재명과 함께 피의자 신문인 김혜경은 지난 5일날 검찰에 출석했지만 진술을 거부한 겁니다. 자, 그래서 검찰은 김혜경의 이 검찰 서면 조사 제의를 거부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면 조사를 했는데 그걸 서면 조사 제의를 거부하고 진술을 하게 나가서 출석하겠다 그래 해놔놓고 진술을 거부한 겁니다. 이게 쇼를 하고 있다. 그 이재명도 지금 어떤 쇼를 할까 이렇게 했는데 이제 쇼 하기에는 너무나 늦어버렸다. 자, 이게 10월달이면 이재명의 위정교사 그리고 이재명의 선거법 1심이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선거법은 이미 김문기를 몰랐다 하는 거 이재명이 엊그제 재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골프도 짓고 낚시도 한 거 그건 팩트가 맞다. 그런데 그때 김문기는 잘 기억이 안 난다. 야, 이런 말 누구나 들어보더라도 거짓말, 명백한 거짓말임을 드러내고 있는 대목이다. 그렇게 사실 실토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자, 위정교사 혐의 관련해서는 무려 30분 분량의 녹음 파일을 그대로 틀었습니다. 파일이 4개인데 그걸 판사가 전부 다 틀어라. 몇 개만 틀까요? 하는 게 아니, 그게 아니고 전부 다 들어보자. 다 들어보니까 그동안 이재명이 이 김진성 씨에게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자면 회유했던 내용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들어와서 이건 누가 봐더라도 유죄다 하는 겁니다. 이 유죄는 이것 때문에 이재명이 혜택을 많이 본 겁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에 이 지방선거에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위정 때문에 결국은 당선이 됐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위정한 당사자가 실토를 하고 있습니다. 녹취 파일도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 아무리 무죄를 주장하려고 해도 이거는 기본적으로 주범이 위정을 한 사람이 내가 위정을 했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 이 위정을 시킨 교사한 사람은 무조건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정보다 위정교사가 더 많이 처벌받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 위정교사의 형량이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법정 구속도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은 법과 그게 문제가 아니라 위정교사 그리고 이 선거법 이게 제일 큰 일이다. 그렇게 해서 아예 이걸 무시하고 있는 것 아닐까. 워낙 범죄 혐의가 많으니까 지금 이재명도 본인도 헷갈릴 것 같습니다. 사건이 5번인가 70번인가 27번인가 사건 번호 따라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그러니
아무리 머리 좋은 이재명이라도 이제 서서히 자기 장기에 걸려 들어가지고 넘어지는 것. 자, 이렇게 지금 검찰이 이재명에 관해서 서면 질의서를 보냈다는 것은 바로 그거 질의서를 받아가지고 바로 기소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이 만약에 서면 질의서를 보내지 않을 경우에도 이재명 조사하지 않더라도 바로 이 절차적으로 이재명에게 서면 조사까지 보냈지만 결국은 본인이 보내 답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마무리해가지고 자, 기소를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이 기소를 하게 되면 판사가 종합적으로 볼 때 자, 이재명은 이것도 앞으로 처벌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재판이 4개가 아니라 5개로 늘어난다. 앞으로 그 밖에도 정자동의 호텔, 그리고 후원금 쪼개기, 그리고 배소연 관련해서 위장, 이 말하자면은 재산을 말하자면 배소연 앞으로 위장해서 재산을 갖다 숨겨놓은 이런 의혹까지 이제 80억 된다고 하니까 배소연이 부모로부터 정려를 받거나 상속을 받거나 남편으로부터 정려를 받은 그런 재산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배소연이 자, 이 경기도 5급 공무원, 성남시 뭐 5급 공무원, 7급 공무원 한거 가지고 80억을 모을 수 있냐? 이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